우리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 268입니다. 우리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무 위험 인자가 없는 건강한 정상인에서 160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벌써 여자 나이로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160에서 100이 넘어가는 260이라는 아주 높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혈증이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 원인이었을 겁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아진 상태를 말한다. 혈액 속의 지방 성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진다.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동맥경화가 진행된 부위가 갑자기 터지면 30분 만에 혈관을 완전히 막아 생명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일단 고지질혈증 경우에는 우리가 그 증세가 흔히 없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고지질혈증이 생기면 혈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손상이 오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여러 것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사전에 우리가 빨리 치료를 하게 하면 여러 가지 심장 질환,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거를 거의 50에서 70%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2006년 대한심장학회에서는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위험 요소를 발표했습니다. 일명 심장의 오적이라고 부르는데요. 혈압, 혈당, 복부 비만,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이렇게 5가지를 심장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은 것입니다. 대부분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 많이들 쓰시는데요.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10.9%, 중성지방 200 이상인 분들이 17.3%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지혈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보다 이렇게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고지혈증의 원인이자 심장의 오적으로 불리는 중성지방, 무엇이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이는 것일까요?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56살의 김만석 씨. 안전벨트가 블룩하게 나온 뱃사루에 걸쳐져 있다. 그러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신가요? 예, 불규칙하지. 그런데 5시에 못 먹고 뭐 8시에 먹을 수도 있고 9시에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아침을 거르고 나온 김만석 씨가 식당에 들어선다. 고춧가루를 듬뿍 뿌린 자장면 곱빼기로 거의 매일 늦은 아침 식사를 해결한다. 평소에도 밀가루 음식을 즐기는 김만석 씨. 그중에서도 자장면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마지막 양념까지 싹싹 긁어서 자장면 곱빼기 한 그릇을 몇 분 만에 뚝딱 비워낸다. 아유, 많이 듣죠. 뭐 만삭이라는 이야기하고 놀리지. 아줌마들도 어디 운동하고 오다 보면은 어머 저 아저씨 뭐 만삭이다 이런 소리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짧은 휴식 후 다시 택시 운행에 나선 김만석 씨. 계속 손님들이 승차를 하는 바람에 오후 시간을 거의 차 안에서만 보내야 했다. 오후 5시 30분 김만석 씨가 늦은 점심을 먹는다. 메뉴는 역시 짜장면 곱빼기. 택시 운행을 하는 날이면 거의 매일 아침과 점심을 모두 밀가루 음식으로 해결한다. 이번에도 채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택시 영업을 쉬는 날, 김만석 씨가 배드민턴장을 찾았다. 두 달 전부터 건강을 위해 쉬는 날이면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 김만석 씨가 운동 후 곧바로 향한 곳은 근처 삼겹살집. 운동으로 출출해진 속을 든든하게 채우기 위해서다. 한입 가득 쌈을 싸먹는 김만석 씨.
땀 흘린 후 먹는 고기 맛은 달디달다. 그리고 삼겹살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소주다. 자칭 애주가인 그는 평소에도 반주 삼아 소주를 즐겨 마신다. 뭐 혼자 먹는다면은 지금도 혼자 먹어도 한 2인분은 뭐 안고 다니죠. 2인분 안고 다니는데 술은요? 술은, 네. 술의 양은? 술. 술이야 뭐 혼자 먹어도 두 병이죠 기본에. 그런데 뭐 시작도 안 해서 하면 이제 세 병 하면 다 먹고 요거 남았는데요. 술과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고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는 평범한 50대 남성 김만석 씨. 과연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CT 촬영 결과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장 지방률은 정상치를 훨씬 넘길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김만석 씨의 혈액 검사 결과는 어떨까? 중성지방 234, 저밀도 콜레스테롤 146. 김만석 씨의 경우 중성지방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모두 높은 고지혈증으로 나타났다. 우리 몸속에 검사 결과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수치는 보통 정상이 150 미만인데요. 234가 나왔고요.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은 결국은 심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고중성지방혈증이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육고기를 덜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란 뭐냐 하면 곡식류죠. 그래서 쌀을 주식으로 하고 밀가루 국수를 참 좋아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식생활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것일까? 제작진은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남자들의 경우 두 명은 밥과 삼겹살 그리고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다른 두 명은 일반 식사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식사 후 각각의 중성지방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봤다. 일반 식사를 한 남성들의 중성지방이 평균 30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삼겹살과 소주를 마신 남성들의 중성지방은 평균 100 정도가 증가했다. 이번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비슷한 칼로리일 때 과일, 감자 등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진 식단과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간 일반 식단. 중성지방의 변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우리나라 여자들이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는 대부분 자신은 간단하게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일이 좋다 그래서 과일을 좀 많이 먹는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떡을 많이 좋아하고 또 감자나 고구마가 몸에 좋다 그래서 일부러 챙겨 먹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험 결과 고탄수화물 식사가 일반 식사에 비해 중성지방을 더 많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신 고탄수화물 식사가 감자와 과일, 우유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복합당류라서 그렇게 당을 많이 높이는 성분은 아니어서 모두들 좋은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양이 한쪽으로만 치중돼서 한 가지 종류 음식으로만 치중되면 지금 한 가지 종류라는 거는 당분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평상시 그렇게 당을 높이지 않고 중성지방을 높이지 않는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로만 먹게 되면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화훼 농사를 짓고 있는 조성우 씨 가족. 날씨가 더운 여름,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더위다. 일하는 내내 땀을 비우듯 흘리는 조성우 씨. 다른 가족들에 비해 유독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다. 자, 이렇게 일하시면 어떻게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어때요? 꽤 많이 흘린다고 봐야겠죠. 지금 보면은 수건으로 닦아도 한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쓰게 되니까요. 네, 좀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짜도 되고 만져보시죠. 어느 정도. 조성우 씨의 몸무게는 112kg.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했지만 좀 살이 빠지고 날씬하면은
좀 건강에 나쁠까봐.